소녀시대처럼 예뻐질 수 있는 메이크업 시크릿을 알려주세요. 이건 좀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각자 이제 집에서 혼자 메이크업 할 때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나도 궁금해. 어 진짜? 근데 그거... 왜냐면 내가 옆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. 나도 너 하는 거 궁금해. 나는 진짜 나 예전보다 잘하지 않아? 아니 너무 잘해요. 진짜 많이. 초반에 진짜 막 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. 아 효연이가 이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인 메이크업을 너무 잘 하기. 진짜? 네 진짜. 진짜 잘해요. 네. 저는 눈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눈썹으로 인해서 사람 인상이 바뀌고 아니면 공감. 좋아요. 효연 씨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. 하지만 유리는 저는 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래. 피부 표현을 하기 전에 기초 화장하는 거를 전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맞아. 어떤 식으로? 일단 로션을 되게 듬뿍 발라요. 베이스를 할 때 결을 살려서. 정성껏 하는 거예요. 어떤 손 어떻게? 어떻게 정성껏 할 수 있어? 이렇게 바른 다음에 잘한다 우리 유리. 이렇게 바른 다음에 스펀지를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